오늘이 무슨 날이죠? 지장제일이죠? 오늘은 지장제일 만나는 날. 법문은 누가 하죠? 법산스님 하죠? 오늘은 법산스님 만나는 날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서가모니불 따라해 주세요.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중세 없이 제도하여 깨달음을 정득해 하고 지옥이 비기 전에는 서원코 성불하지 않으리. 이것은 김교각 지장왕 보살님께서 서원하신 말씀입니다. 중생을 다 제도하고 깨달음을 정득하기 전에는 또한 지옥이 텅텅 비기 전에는 명세코 깨달음을 성취하여 성불하지 않으리라는 지장보살의 간절한 서원입니다. 우리는 지장보살의 큰 서원을 반드시 받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모두가 다 부처님의 자비 강명이 충만해서 깨달음을 성취해서 일체 생명이 다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정토 사회의 희견이 바로 부처님의 원력이요 지장보살의 원력이요 우리 모두의 원력입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거룩한 형상을 우러러 절하며 꽃과 향과 꽃, 의복과 음식, 공양을 올리면 백천생에 수승하고 미묘한 복락을 누리고 이 공덕을 법계 해양하면 마침내 성불하여 생사를 건너가리. 관세음 보살이여 이를 마땅히 알라. 항하사 모든 국토에 널리 펼치어다. 이 말씀은 지장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장경에 있는 말씀인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경을 설하실 때 간세음 보살에게 지장보살은 이러한 위대한 원력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간세음 보살이여 지장보살의 이 거룩한 원력을 세상에
널리 펼쳐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고통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지장 보살의 이 원력을 펼칠지어다고 부촉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장보살을 명호를 듣기만 해도 우러러 보기만 해도 거룩한 형상에 절하기만 해도 우리는 큰 공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에게 향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음식과 과일과 고향을 올리며 그 얻어지는 공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베풀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고통을 받지 않는, 고통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살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에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된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장보살을 하고, 꿈이 안 좋으면 지장보살을 하고, 또 요새 백중시대가 되어가지고 백중철이 되어서 지장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지장기도를 잘 하면은 마음의 일체의 고뇌가 없어진답니다. 누가 좀 곤란함을 씹히다든지 좀 어렵게 한다든지 무슨 좀 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 분노심을 일으키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뭐라고 하더라도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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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는 욕해라 나는 지장보살 할 때다. 그래 지장보살 하면은요 그 욕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담기지 않고 욕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몸에 담기지 않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분노를 일으키지 않아야 마음이 연꽃같이 향기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원력이 그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당나라의 가장 유명한 시인인 이태백이 저 구하산을 참배를 하고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세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시니 일월이 무너져 내리는데 오로지 부처님 큰 지혜로 생사 광야에 광명을 펼치시고 보살의 자비 원력 두루하여 능히 끝없는 괴로움을 구해 주시네. 오직 홀로 오랜 겁을 지내며 고해를 소통시켜 중생을 구원해 주시는 지장보살님의 특성일세 하고 이태백 시인이 지장보살을 찬탄하였습니다. 그래서 구화산이라고 이름한 것도 바로 이태백 시인이 봉우리가 아홉 봉우리라고 그래서 아홉 용이 부처님 탄생에 있을 때 고타마 시타르타에 오욕을 시켜준 것이 아홉 마리의 용이 물을 토해서 구룡토수 물을 토해서 고타마 시타르타 애기의 모욕을 시켰다 하는 그 상징적인 산이 바로 구화산의 아홉 봉우리 아홉 용이요. 거기에서 지장보살이 신라 김교각이 지장보살의 원력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구화산 아홉 봉우리 밑에 와서 아홉 용이 토하는
그 법부 감노의 법비를 맡고 몸을 씻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바로 모든 고통, 고뇌, 병이 다 씻은 듯 사라지고 마음이 아름답고 향기로워서 누구나 만나는 생명마다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이 되는 것이다 하고 찬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장제일날 지장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할 말이 많아요. 요 며칠 동안에 여러 가지 현상 사바세계의 모든 것을 참관하면서 야 세상에 이런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있어서 선방의 신임들이 와서 지장경을 읽어야 된, 건강경을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법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얘기는 다음 달 6월 달 지장제일 날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래서 날씨를 보니 어제 뉴스에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전부 그 무슨 비상대책을 하라고 방송을 하길래 아이고 오늘 비가 오면은 지장제일 날 오시는 신도님들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 합창잔 고운 옷도 그 비에 젖으면 어떡하나 하고 내가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부터 건강경을 읽으면서 건강반야 바람일경 여시야문 일십을 제발 오늘 오전 중까지는 비가 좀 참아줍시사 하고 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아침에 고향하러 오는데 비가 쭉쭉 쏟아지더니 희한하게 아침 고향하고 가는데 비가 살살 그치더니 법문하러 나오는데 빛이 짱짱 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날씨가 없어요. 그래서 날씨도 오늘 지장보살님 챙겨나라고 이 법사님이 기도하는 건강경의 원력을 잘 보살피셔서 오늘 오고 가며 있어서 피 한 방울 안 맞고 갈 수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건강반야 바람이 그러는데 건강경을 내가 6만 이제 6700독 800독 읽었거든요. 11월까지 건강경 7만 독을 채워가지고 11월 1일 2이 1일 2이 11월 22일에는 저 인도 건강